자, 이제 여러분들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이 분명히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 아마 다 알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여름방학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깁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학교에서 특히 고3들 같은 경우는 내신하느라 또는 수행평가하느라 또 학교 행사하느라 모의고사 보느라 실력도 없는데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름방학이 25일이라도 이것을 정말 남들보다 10배 이상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올바로 했을 때 정말 잠안 자고 무식하게 열심히만 한 친구보다 10배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서 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효과를 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25일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내게 이 25일은 역대 그동안 250일 공부한 것보다도 더 높은 효과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어라는 건 요번에 6월 모의고사 보듯이 가장 어렵고요. 그 어려움이 수능 날은 배가가 됩니다. 6월 모의고사하고 동일하게 9월 수능의 난이도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수능 날은 1교시, 긴장감이 몇배 오릅니다. 우리 재수생 삼생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9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수학, 영어, 기타 과목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의고사와 점수 차이가 수능 날 없어요. 그런데 국어는 모의고사와 상관없이 수능 날 급락하기도 하고, 모의고사는 못 봤더라도 기본을 충실하고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만점으로도 가고, 남습니다. 희비곡선이 엇갈리는 게 바로 국어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이 국어 공부를 기점으로 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를 바꿔서 다른 과목에까지도 시너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인호는 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방법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원리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하고 암기하는 공부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열심히라는 말은 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라는 것 때문에 내가 과연 올바로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장애물이 돼서는 열심히라는 그 요소가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장애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겠죠, 열심히가. 방법이 올바를 때 여기에 열심히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올바로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지나갔네? 이게 열심히예요. 그냥 열심히 해야지 라고 시간을 때우는 게 열심히가 아니거든요. 열심히라는 개념을 바꾸고 공부는 방법과 원리를 제대로 익혔을 때, 그 속에 내가 빠져들었을 때, 그거에 재미를 느꼈을 때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어에 대한 재미를 갖는다. 그러면 저는 수업 시간에 요즘 국어, 영어 같이 수업을 합니다. 영어 빈칸추론, 영어 쉽게 해석하는 방법, 영어 당연히 이거야? 라는 것들. 탐구, 보기, 선택지만 봐도 풀수 있는 방법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텍스트라는 공통적인 논리를 갖고 있고, 더 근원적인 국어, 글쓰기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탐구, 심지어 논술도 되죠. 저는 이제 논술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러면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여러분 인생 역전할 수도 있고, 또 수능 국어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 있어서 공부 방법을 터득해서 반의 친구들, 전국에 여러분들 앞서 있는 친구들을 드디어 한 단계 퍽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역전의 시간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제가 오늘 다섯 가지 얘기할 텐데, 첫 번째가 절대 시간 확보입니다. 자, 다른 과목보다 제가 많이 하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특히 이과생들 국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요번에 6월 모의고사 때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공부는 했어도 국어를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EBS 문제만 풀었거나 또는 달달달 밑줄 치고 뜻풀이 해주는 선생님 강의 들어서 암기를 했거나. 두 번째, 다른 과목에 비해서 현저히 국어 공부를 안 했거나. 됐죠? 자, 그러면 요 절대 시간 확보라는 건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 국어 공부를 일주일에 두세 시간밖에 안 해놓고 영수 잘 나오기를 바랍니까? 문과, 이과, 공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지방 국립대 정도는 분명히 국영수를 모두 반영하고 국영수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삐끗하면 괜찮은 대학 갈 수가 없습니다. 이과도 문과, 문과도 심하고요. 그런데 영어 수학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0시간, 15시간 하면서 국어를 3시간 하고 나서 동등하게 1등급이 나오기를 바랍니까? 가장 난이도가 높고 1교시 공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수보다 많이 하면 해야 될 지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영수가 1, 2등급인데 언어가 3, 4등급이면서 여전히 국어를 제일 시간을 적게 투자한다.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영수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럴 때 영수 최소한 등급이 나올 거고 영수보다 투자한 시간 대비 높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국어입니다. 여러분, 한글이잖아요. 한글 읽을 수 있다는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여기에 각 영역별 논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시 해석하는 원리, 비문학 해석하는 원리 등등. 제가 이제 목이 좀 나아지면 우리 비문학을 가지고 영어 빈칸처럼 쉽게 하는 거, 기출문제 역대 어려운 것들 아주 비문학, 글이라는 거, 문장의 구성, 단어라는 논리로 제가 글을 쓰는 작가 입장에서 쉽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아직 제가 목이 아파서 계속 강의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여름방학이라 어쩔 수 없이 꼭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절대 시간을 확보하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여름방학 때, 특히 고3이라면 보충 수업을 빠지는 사항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도서관을 가든 학원을 가든 인강을 듣든 무언가를 선택했으면 정말 최소한의 국어 시간을 영어 수학만큼은 확보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국어가 1등급 나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갑니다. 자, 그럼 국어의 공부 계획표를 제가 한번 미리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공부의 1순위는 비문학입니다. 자, 선생님, 저는 화법이 안 돼요? 작문이 안 돼요? 비문학이 안 되는 겁니다. 요번에 화법 작문이 좀 어렵고 복잡하게 나왔지만, 화법 작문은 그냥 지문을 대화체로, 연설문체로, 또는 작문에서는 뭐 개요작성 형태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비문학이 1순위가 되면, 혹시 제 비문학을 들어본다면, 비문학은 논리로, 비문학은 5개 단락, 영어는 하나의 단락, 영어 아주 쉽게 볼수 있습니다. 중요 동사 몇 개만 가지고도 문장의 원리, 단락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탐구 영역 읽을 수 있고요. 논술, 특히 문과는 논술 안 하는 친구가 이상한 친구죠, 요즘. 요즘 논술 제 강의는 대박이잖아요. 지금 뭐 대기자가 수시로 지금 엄청 많아서 어떻게 감당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현장 강의들을 온라인. 자, 그러면 논술도 역시 여러분들 제 비문학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논술을 아주 쉽게 따라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읽기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이 비문학이라는 걸 내가 제대로 수능날 한 지문이라도 눈에 안 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다른 자신 있는 문학도 쉬운 화법 작문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비문학이 한게 눈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등급이 떨어지면 이 신경이 쓰이면서 내가 평상시 2등급 정도 맞았는데 국어로 인해서 비문학으로 인해서 4등급이 떨어졌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충격 때문에 잘하던 영어 수학도 안 나옵니다. 정말 갈 데가 없어지고 바로 재수 삼수로 넘어갑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위협, 일부러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재수 삼수한테 물어보면 될것 같고요. 우리 상위권 친구들도 늘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장수로 이어지는 게 바로 국어 때문입니다. 특히 비문학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비문학, 월요일이다. 비문학, 공부를 3시간 한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비문학 지문을 한 2개 정도 합니다. 같은 영역끼리 과학 하나, 기술 하나, 그리고 1시간 반 합니다.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편을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현대시 하나, 고전시가 하나. 왜? 영역이 다 같잖아요. 그 다음날 합니다. 비문학 2, 화요일날, 자, 인문 사회 합니다. 그리고 3문,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 각각 하나씩 합니다. 지금 각각 하나씩 해도 수능날 엄청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강조하지만 문제 양하고 상관없어요. 시간은 필요해요. 절대 시간. 공부 시간은 필요해. 문제 양하고는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국어 공부를 3시간 했는데 비문학 한 지문 놓고 체인 오브 원리대로 끙끙대고 분석하다 보니까 나는 한 지문밖에 못했네? 어떻게 하지? 수능날까지 이러다간 20, 30문 지문밖에 못 보겠네? 그러나 분석적으로 했다. 이 친구가 이긴다는 거예요. 지문을 20, 300개 읽은 그 친구보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세요.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한 지문 놓고 끙끙대다 보면 논리가 보이거든요. 같은 영역은 같은 영역끼리 글쓰기 논리가 있거든요. 그 패턴이 보이거든요. 제 강의에서 미리 말해주지만 그 강의를 보고도 잘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문학 3. 이제 예술 지문과 또는 여러분이 약한 지문, 난 과기약해 한번 더. 화법, 작문, 문법, 이렇게. 3시간 공부에 1시간 반씩. 이렇게 일주일 매일 돌아가면 됩니다. 비문학을 그 베이스로 깔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말에는 이 중에 특히 내가 약한 게 있어. 이날은 집중해야 될 거야. 그럼 이 순서를 무시하고, 야, 내가 약한 게 현대시야. 그러면 이날 3시간만은 현대시에 집중을 합니다. 되셨죠? 그럼 이거 궁금한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 넘기는 모의고사형 문제를 풀진 않아야 않을까요? 그거는 9월 모의고사 이후에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영역별로도 약한 거를 집중해야 되고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넘기는 모의고사를 풀면은 영역별로 했을 때안 풀리는 게 풀립니까? 상관없어요. 영역별로 했을 때 내가 그 완벽히 풀면서 빨리 풀면서 정확하게 풀면 시간이 알아서 줄기 때문에 넘기는 거안 해도 풀수 있습니다. 넘기는 건 9월 이후에 내가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약점이 뭔지를 일주일에 넘기는 모의고사 두세 개 풀어보고 나머지 4일 정도는 약점 중심으로 다시 시간표를 짜서 공부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그때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다시 공부 방법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공부 방법을 제 방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1등급 공부 습관이라는 제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베스트셀러거든요. 한참 많이 팔렸어요. 10만 부 이상 팔렸기 때문에 수출도 되고, 일본하고 대만도. 유일하게 그 공법 중에 수출되는 책이거든요. 그 논리.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거기는 모든 영역의 공부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왜? 모든 공부 방법의 논리는 통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좀 아쉽게도 너무 양으로, 이런 걸로 승부하려고 해요. 많이 풀어라, 많이 반복해라. 이건 절대 아닙니다. 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 등급별 공부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 4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아직 국어의 기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문제 풀 단계가 아니에요. 자, 만약에 인강을 든다면 인강의 가장 기본적인 강의들, 비문학이면 비문학만 다루는 기본 강의, 문학이면 문학 또는 문법이면 문법만 다루는 그 기본 강의들을 방학 동안에 최소 한번 내지는 더 집중해서 이 3시간 내내 인강으로만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두 번을 반복한다. 고3들은 인강을 들어서 망했어요. 인강 논리가 안 맞아요. 우리 재수생들, 특히 그중에서도 독학 재수생들이 왜 점수가 많이 뛰냐면 그 친구들은 혼자서 예를 든다면 최인호, 고3 때 인강 들었지만 점수가 안 나왔어. 근데 뭔가 논리는 맞는 것 같아. 왜? 이 친구는 강좌 하나, 종합형 강좌 하나 수능 보기 전까지도 끝내기도 바빴던 거예요. 중간쯤 보려고 보니까 내신, 중간쯤 보다 보니까 모의고사, 중간쯤 보다 보니까 뭐 겨우 수능날 한번 끝낼까 말까야. 한번 보는 친구와 독학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 인강을 아침부터 365일 돌렸다고 생각하면은 제 강의를 보통 10번은 돌릴 수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논리를 터득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거예요. 독학 재수하는 친구들이 인강 돌려볼 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인강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인강을 내 것으로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오롯이 25일, 30일이 주어지는 이 여름방학 때는 여러분이 무조건 4등급 이하면 지금 문제 풀고 EBS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EBS는 제가 다른 거 한번 보시면 수능 반영될 때 문학, 작품은 동일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가 문제 선택지 100% 다른.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제 강의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소설, 작품은 동일해도 한 10%, 20% 지문만 따옴. 문제 100% 다름. 비문학. EBS 따오더라도 한두 줄만 따옴. 나머지 모든 내용 다 다름. 문제 100% 다름.
이건 모의고사도 비교해보세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스스로 해석할 원리가 안 돼 있고, 문제를 보고 소설 문제 풀 수 있는 원리가 안 돼 있고, 비문학 서론만 봐도 논리를 읽어내 논리에 따라서 예측하면서 읽을 수 없는데, 문제 유형별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문제 풀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똑같은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절대로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지킨다면 여러분 등급 충분히 수능날 만점 나오고도 남습니다. 우리 강의편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안 믿길 정도의 강의편이 엄청 많죠. 자, 이제 몇천 개, 지금 거의 뭐 만 개 이르는 강의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보면은 급상승이잖아요. 수능이 튀어 오르는 거. 자, 그렇게 하시고, 3등급은 지금 국어적인 이해는 되는데 역시 기본이 모자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인강을 든다면 기본 인강이든 기본 학습을 원리 중심으로 50% 하시고, 기본을 이해했다고 느껴지는 영역, 내가 시 이해할 것 같아. 그러면 기출문제, EBS가 아닙니다. 기출문제를 놓고 1학년급부터 차근차근 1학년, 2학년, 3학년 단계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한 3년치 정도.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먼저는 자 모의고사 해보시고 시간이 남으면 기출해보시고 수능 기출. 방학 동안에 최소 한 번 정도 기본 더 돌리고 기본 시 끝났으면 바로 기출 시로 이렇게. 자 1, 2등급 맞는다고 해서 수능날 1등급, 2등급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 이유는 기본을 무시한 채 문제만 풀어서 난 어느 정도 기본이 됐어 라는 착각하에 문제만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 2등급인 친구들도 역시 기본은 30% 꾸준히 합니다. 내가 오늘 시 공부한다? 그럼 최소한 시의 기본 개념은 살짝 30분이라도 보고 나서 시를 문제를 풀고 하는 거를 1시간 분석하는 걸, 이게 이제 70%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문제는 그럼 이제 못 풀까요? 혹시 기출 문제를 다 풀었다면 또 시 중에 좋은 문제, 조금 여러분 시중 문제 가서 조금 내가 대충 풀어봤더니 많이 틀려, 원리에 맞고 좀 고난도 문제들, 그리고 나서 1, 2등급은 EBS를 풀어도 됩니다. 그 대신 EBS를 풀 때도 반드시 아 문제는 똑같이 안 나오니까 원리대로 연습하는 연습용이지 이것을 전적으로 믿고 나올 거라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아 문제를 보니까 선택지 보니까 문학 이렇게 보이네. 야 비문학 봤더니 논리가 안 맞구나. 서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결론이 이렇게 고쳐 나오겠네. 제가 EBS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EBS 강의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작품 동일하게 안 나오지만 문제 봤으면 이렇게 추론 해석할 수 있고 이 작품이 나온다면 이 부분을 내야 되고 또 EBS 비문학 지문을 읽으면서 이거 서론이 안 맞아 이렇게 뜯어 고쳐야 되고 본론이 이렇게 나가야 돼. 이것이 나온다면 과학기술이니까 요 부분에서 요걸 이렇게 응용해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논리를 고쳐주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EBS 볼 때는 그 논리에 맞춰서 논리를 연습하는 거로 가야 돼요. 됐죠? 1, 2등급. 자, 그 다음 공부를 하긴 하는데 단순히 문제풀이가 아니고 이제 문제풀이라면 분석 중심으로 가야 돼요. 자, 분석 중심으로 가라는 얘기는 기본 인강을 듣거나 기본 강의를 할 때 우리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자꾸 암기하려고 들어요. 최인호가 현대시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면 문제를 먼저 봐라, 뭐하라, 원리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먼저 봐라가 중요한 걸 암기하는 거로 끝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보라고 했을 때 선택지를 봤을 때 보기를 봤을 때 그걸 통해서 아, 이 해석의 기준이 일제고 광복이구나 라는 것들. 그러면 왜? 야 이거는 왜 이렇게 먼저 보는 거지? 이거는 왜 이게 되는 거지? 이거는 왜지? 강의를 들으면서 암기가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하라는 건 기본적으로 암기는 해도 더 근원적인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최인호는 왜 이렇게 읽지? 뭐라고 했, 왜 이렇게 읽으라고 했지? 다시 이론 가보고 아 서론에 이게 왜 이게 B지? 이 B는 왜 이거지? 라고 계속 왜. 됐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는 문제를 풀고 나서가 중요하죠. 푸는 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풀고 나서 분석. 이게 왜 오답이지? 지문에서 근거 찾아봅니다. 체인호 원리상 이게 왜 오답이 될까? 제일 중요한 건 문제 풀 때 국어에서는 자신의 주관적 해석을 버리는 거예요. 특히 상위권 친구들. 지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등급이 만점도 안 나오고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멋대로 해석했을 때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국어는 명확하게 답의 근거가 지문에 있고 문제에 있습니다. 이거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런데 지멋대로 해석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오답인 이유를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찾아라.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라. 원리에서 찾아라. 이게 없이 찾고 있다? 안한 거랑 똑같다. 자, 지문 해석을 반복하는 말은 뭐냐면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쉬운 문제를 풀었으면 정답은 맞췄어? 그렇지만 보기에나 문제에서 주어진 기준을 가지고 이 해석을 내가 논리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자, 비문학 문제는 맞았어. 풀고 나서 이 지문을 다시 완전히 뜯어보는 거예요. 서론이 이거니까 본론이 이거였네. 내가 혹시 읽으면서 문제를 맞췄지만 놓친 건 없는가? 이게 과학 지문이니까 혹시 내가 상대 서술을 놓친 건 없는가? 라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 다음 문제로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저기 저만큼만 풀고 지문 해석 반복하세요.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수능날 지문을 완벽하게 안 봐도 문제만 봐도 당연히 이 논리로 가는 거라는 걸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해석할 때그 작품을 암기하려고 다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 과학기술 지문은 결국 이런 글의 패턴으로 가고,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를 익히기 위해서예요. 또, 문제 풀이법. 내가 이 문제 틀렸다면, 문제 푸는 방법이 있는데, 보기의 관점인 보기에서 초점을 뒀어야 되는데, 난 혹시 보기를 무시하고, 윗글에서 찾았는가? 이런 것들. 윗글을 토대로 보기인데, 윗글이 핵심인데, 난 보기에서 헤매고 있진 않았는가? 등등. 문제 유형별로 문제 풀이 비법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분석 중심의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섯 번째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영역별로 공부 방법이에요. 당연히 문학. 문학 속에는 시,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시곡, 수필 다 포함됩니다. 이 공부하는 방법 딱 한마디로 뭐라고요? 제 수업 들은 친구들 알겠죠? 이 작품 자체에 집착하지 마라. 문제랑 선택지를 통해서 이 해석의 기준 찾는 연습을 하고, 1. 문학. 두 번째는 문학은 선택지를 보고 선택지의 논리적 상관성을 이해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힘을 키워라. 적절하지 않은 거 나머지 네 개는 같네.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비문학. 자, 비문학은 또 역시 두 가지. 서론을 보고 과연 내가 본론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논리적으로 예측 또는 전개 방식을 알고 읽고 있는가? 라는 거. 그리고 읽었을 때 주제가 명확하게 확실히 들어오는가. 그래서 이 비문학 서론 보고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이죠. 그리고 하나하나의 단락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단락이라는 개념. 문장만 봐도 문장의 전제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기본적인 틀을 익히고 특히 읽기를 반복하세요. 논리적으로 읽기 반복. 역시 문제 푸는 방법은 문제 유형별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정확히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다섯 가지만 지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제 반에서 국어만큼은 1등 할수 있을 것이고, 국어 1등을 토대로 여러분이 다른 영역까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을 잘 활용해서 국어 공부에 적극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고요. 이 공부법 TC를 보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쓴 친구들 중에서 아마 이벤트로 푸짐한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것들이 정말 내 공부와 도움이 될까라는 거 그리고 또 실천해 보시고 나중에 또 댓글을 다루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마 푸짐한 상품도 동시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